가루, 배는 고다리찜이에요. 고다리. 엄마들이 좋아. 에? 뭐요? 뱀이 마트 왜 지역을 안 하냐면 했어. 에드벌루 33개인가 주면서.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아, 수저. 아, 수저 좋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가 뭐 이렇게 크냐. 뭐가 뭐 이렇게 커? 좀 짜, 더러워서 짜게 드세요. 보통 맛이 탔는데 안 맵네. 매우면 너무 매울까봐. 어, 매우면 매울 것 같아. 살짝 매콤하네. 얼굴 봤다고요? 얼굴 저번에 나, 예전에 나왔었어요. 뒤집어지게. 제가 귀를 쫄딱 맞아가지고. 귀 맞았어. 서진님 보고 싶었다면서. 어머, 그래요? 술 없어요. 술은 무슨 술이야? 식사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예요. 겉절이 드세요. 뭐가 있어야지 먹죠. 왜 이래 진짜. 왜? 술 안 먹냐면서. 아니 근데 이거 안주가 아니고요. 식사예요. 밥으로 시킨 거예요. 밥으로. 제가 또 안주하고 밥은 또 나눈다면서.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밥은 퍼먹어야 된다면서. 주먹밥인데 밥이 살짝 질어갖고. 질어서 그냥 퍼먹는 게 나아. 참기름 육질 잘했어. 맛도 나네. 간이 하나도 안 빼있다. 좋은 안주에 술을 안 드신다. 밥이에요. 안주 아니에요. 콜라요? 아. 콜라만. 지원이 안녕. 안녕. 나야. 너가 누구야? 응? 너가 누군데? 너 누군데? 목소리야? 아, 왔어요. 근데 연착 돼갖고 늦게 왔죠? 네, 한 시간 연착 됐어요. 한 시간 연착 됐대요. 거긴 비 안 왔잖아요. 야, 뭐 연결 뭐 치어. 아니 근데 저가항공 타고 오셨는데 그냥 50석이라는 비행기는 경비행기인데 50명 타고요. 뭐? 하이예요. 아, 본 적 있다. 하이예요. 프로펠러 있죠? 네. 아, 봤어요. 그거 절대 타지 마. 너무 흔들리고 에어컨도 막 바늘 구멍만 해서 나오고요. 봤어. 그때 뭐? 승무원이 땀에, 땀을 뻘뻘 흘려, 승무원이. 나 그때 어디 가려고. 제주도? 제주도인지 뭐, 부산인지 어디 갈 때 그거 타려고 하다가 리뷰 보고 안 탔어. 그냥 만 원, 2만 더 주고. 다른 네, 에어컨이에요. 하이에어 타면 안 돼요. 피드스톱에 나왔다고. 아, 진짜? 아, 그래요? 너무 열악했어. 아, 냄새도 심하고. 무슨 냄새요? 그냥 그 오래된 그 막 가죽 시트 냄새 아. 이런 거랑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 KF94인데. 아, 마스크 써도 냄새는 들어오잖아. 은지쁨이 안녕하세요, 방방. 창문도 막 뿌옇고. 나중에 찾아볼게요. 아, 유명해요?
알았어요. 그때 타려고 했었는데. 아,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오늘 죽나 했다. 나 탈 때는 많이 차이가 안 나갖고. 그래갖고서 그냥 안 탔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가 뒷문에 뒤에만 있어. 아, 진짜? 그 뒤에 앉으면 빨리 내려. 나 앞에 앉으면서. 파일럿을 뽑을 때는 실력이 아니라 백으로 뽑는데요. 진짜요? 설마. 파일럿이 없대. 한다고? 인원 인력이 없대. 적강호. 다 큰 데 가려고 하지. 와. 거의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막 오고. 아, 진짜? 그리고 소음도 엄청 심해. 엄청 심하다고. 프로펠러 소리가. 그게 많이 저렴해요? 근데? 올 때 4만원. 올 때 4만원? 싸네. KTX 53,000원. 싸네. 저렴하네. 이륙할 때 나 제가 바로 추락하는 줄 알았어. 조심해야 돼. 나랑 옆에 앉은 아줌마는 무서워가지고 덜덜떠는데 옆에 초딩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퇴직한 거랑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뽑는다고요? 어떻게 상관없는 사람이 그래?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는 비행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뽑겠지. 뽑아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어떻게 해. 백으로? 문제 있네. 그냥 돈 있는 사람 뽑는다고요? 안 타려고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이에 안 타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원래 비행기 타면 한숨 자고 일어나는데 못 잤다니까. 무서워서? 일단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 정도로 시끄러워? 응?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하필 내가 프로펠러 발이 자리 없어. 그럼 더 시끄럽겠네. 네 번째 줄이었는데. 바로 옆에 그거였어. 날개였어. 조심해야 돼요. 네, 살아보셨네요, 다행히. 살아왔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너무 안 와갖고. 연락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 진짜 오신 거. 근데요. 올라가는 날씨가. 공항에서 여기 온 날씨. 맞아. 비행기가 한 시간 걸리고. 공항에서 여제공 오는데 한 시간 걸려. 맞아. 와, 그 일부러 지하철 탔는데 와 사람 너무 많아. 비와고 지하철에 사람 많았나 보다. 아, 그 시간대가 약간 좀 퇴근 시간대였어. 시간대 겹쳐서 일부러 퇴근 시간 피해서 타려고 했는데 연착돼가지고. 다른 비행기 연착 안 되는데 내 비행기만 연착되니까. 가끔 그럴 때 있어. 하이에어만. 다음 절대 안 타. 그냥 만원 더 주고 다른 거 달래. 진에어 이런 거 달래. 저도 사라졌어요.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 리뷰 보고 안 될 것 같고 돈 더 주고서 갔죠. 그냥 만원 더 아끼려다가 내가 갈 뻔했다니까. 나는 약간 프로펠러 있고 막 그래서 색깔도 약간 이쁘고 막 이래갖고 어머 옛날 게임 비싼 거 그래갖고 탈라 그러다가. 아 절대 안 돼. 나 약간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근데 큰 비행기는 흔들려도 괜찮았거든. 근데 오늘 탄 거는 저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 어머 기장만 먼저 타죠.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경비행기라서 금방 추락할 것 같아. 탈출하려고 해도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갈 때 엄청 흔들리더라고. 구름 뚫고 갈 때 흔들리지 않았다고? 어? 오늘 계속 구름을 뚫고 가더라고. 그러겠지. 비행기 밑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맛있다.
오늘 좀 구름 좀 많이 타더라고. 그냥 겉절이 보다는 굴무침 맛이 나는데. 맞죠. 약간 굴 식초 넣었나 봐. 이거랑 이거 소스랑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다들 식사하셨나요? 구름 속으로 가면 비행기 흔들려서 구름 속으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가더라고요. 터진냐 맘언니 안녕 한번 해주시오. 네? 꼬맘언니가 안녕 한번. 어 안녕하세요. 할루. 이게 코다리가 이 밑에 쪽은 아 밑에 쪽은 뼈가 잘 발리는데 위쪽은 뼈가 많아갖고 어디 머리 쪽? 근데 맛있어. 한국에서는 아치아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치아나 좋아해요. 알았어. 사진 않는데 좋아. 근데 국내에서는 아치아나 비싸요. 너무 비싸. 비싸죠. 그래서 저는 진에어, 에어 부산 이런 것도 비싸서 타진 않고 좋아하기만. 가끔 대한항공. 저도 대부분 거의 요즘에 진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진에어가 대한항공.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무가 맛있네. 무가. 떡도 들었네. 아 그래요? 새우는 비빔밴드로 넣어준 거. 맛만 보라고. 네. 새알이었나? 내알이었나? 새알. 새알. 세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정확하게 넣었는지. 혹시 먹었나요? 하나? 아, 있다. 아니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리뷰 이벤트로 세 마리 얻었어요. 세 마리. 충성. 반가워요. 반가워요. 몸은 어때요? 장염 걸린 거? 아, 장염이셨구나. 굶는 게 굶어야 빨리 낫는데. 뭐 들어? 장염은. 뭐 들어가면 빨리 안 나. 뭘 쑤셔 넣어갖고 빨리 빼내야 돼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가? 그런가? 굶어야 된다는데? 아 뒤집어지게 하면 그냥 살짝 그냥 맛만 보는, 보는 거예요? 원래 더 큰 사이즈 시키려고 그러다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소도 양 많아. 이거 소예요 여러분. 이거 소예요? 응. 중일걸요? 중으로 했어? 그러니까 그냥 사이즈가요 중대밖에 없나? 아니야 그쪽 게 아니고 나 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소를 당연히 소를 할 줄 알았는데 왜 소를 해요? 미친 놈 혼자 먹을 때 소 먹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응? 나 당연히 소인 줄 알았어. 혼자 먹을 때 소 먹는데 여기는 소대가 아니고 1인분 2인분 아, 2, 3인분 인분으로 어 뭐 이렇게 있더라고. 중인 걸로. 아 전자레인지 파스타 전자레인지. 그런 거 몸에 안 좋아요. 오뚜기 뭐 3분 파스타 이런 건가? 이마트 뭐 그거 있게 있나 보지. 20대 연기기가. 어, 쿤이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기계 오빠랑 목소리 틀린데?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약간 사투리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그 형도 경남이잖아. 근데 틀려. 경남이 그 서쪽이라서. 어, 이쪽이랑 이쪽이랑 틀리더라. 그러면. 연기기 형은 귀엽게 생겼잖아. 너는 그러면? 난 안 귀엽게 생겼어. 푸니님은 삐삐님이랑 비슷한.
비싸요. 예. 쿠디님도 빵 터졌어. 비싸 비싸. 맞아요. 아, 제가 웃음이 좀 많아요. 자. 아, 공깃밥 좀 더 먹어야겠다. 여기다 좀 더. 밥이 너무 적어서. 아, 네. 맛만 보라고 조금만 주셨네, 사장님이. 역시 지원이는 왜 없어? 저거라도 잘 웃잖아. 서진님은 은근 끼 많아 보이는 웃음소리라면서. 네, 웃음소리로 해줬어. 평소에 말할 때는 안 그런데 웃을 때. 웃을 때 정도. 아, 진짜 나 작곡 제일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우리 집은 흰밥만 먹어. 이거 현미랑 현미랑 보리였나 이거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미 잡곡. 잡곡 아니에요. 현미보리. 현미보리. 몸에 좋아. 두 공기를 맛만 본다고요? 너무 많아요. 두 사람이 먹는다. 밥 한 숟가락이랑 코다리찜 양념이랑 딱 비벼먹으면 맛있어요. 너가 먹방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맨날 먹기만 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보면서 한 숟가락 먹고 보면서 먹고 하면 되지. 맛 표현도 잘 안 하거든요, 솔직히. 아, 진짜? 네, 그냥 맛있다 이러고 그냥 먹거든요. 저는 그냥 식사하는 거지 먹방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드시는 분들 막 하잖아. 여기 콩나물 너무 아삭하고요. 콩나물 양념 조금 잘 달아서 되어 있다고. 성소주자들한테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저 샐러드에 좋아하는 제가 해바라기 씨까지 들어있어요. 이 샐러드도 이 집 맛있어. 별 몇 개? 이 집 별 몇 개인가요? 이 집요? 네. 네 개? 네 개? 나도 네 개? 나도 네 개? 저도 이거 밥 덜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뒤에 네 비닐팩 하나 뜯어 볼까요? 비닐팩? 네. 여기 사람? 밑에 사람이야. 밑에 사람. 더 말고. 한 개? 네. 고마워요. 소통은 엑세스. 아니, 소통은 하잖아요. 맛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가 물어봐야 맛있다는 말도 간신히 말해주는데. 맞습니다. 아, 뼈다구? 뼈? 아니면 뼈. 어머. 내 무기. 새우 드셨어요? 하나 먹었어요. 드세요. 네네. 아, 이거 소스가 맛있다. 소스가 괜찮아요? 물어봐야 맛있다고 답해주신다잖아요.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봤어. 아니 근데 대표님 본방 그 방송하시는 분도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드시지 않아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말씀 안 하시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드시던데 그냥?
근데 먹방 유튜버는 라이브를 잘 안 키잖아. 아, 라이브 하셔. 하긴 해? 네, 그분 라이브. 그분 라이브 하시는데? 네. 아, 따로 뭐 보시는 분 있어? 대표님. 아, 본방이 거기거든. 아, 누군데? 유명하신 분 있잖아. 쯔? 아니. 있어, 그런 게. 아, 그래? 다시. 나 쯔 말고 몰라. 아, 그래? 입이 되게 짧으신 분 있어. 아, 진짜? 남자야? 아니. 여자? 왜? 왜? 어? 아셨어. 아, 이거 2인분이에요. 같이 먹고 있어요.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물을 다져가지고 싸게 갖고 이렇게 올리고 양념 좀 해가지고 제가 보통 맛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담 안 가게 먹고 있어요. 저랑요? 저랑 안 닮았는데? 안 닮았는데? 아니 아니 그분. 아, 아. 미가댁 요새 요리하는 걸 못 보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봐요. 유튜브 20님. 어머. 어제 했잖아요. 어제 물쫄면 해먹었잖아요. 밥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뭐 사러 나가려고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안 나갔어요. 옆에 계신 분은 매니저이신 천서진님이세요. 천서진님이세요. 반가울게요. 너무 맛있다. 아 맞다, 삼계탕 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삼계탕 맞네. 삼계탕 내 먹었다면서. 안녕하세요 맥공식이님.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진이 방송, 아니, 그러니까 서진이 웃음소리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건데, 방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 웃으실 때 되게 즐겁게 웃으시거든? 나는 내가 볼 때 보면 웃을 때 별로 즐겁게 안 웃는 것 같아. 아니야. 얼굴이 약간 되게. 아니야. 해맑게 웃잖아. 나 해맑게 웃어요? 응. 아닌데? 얼굴에 그러게 웃는 상이 아닌 것 같아, 얘가. 근데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웃는 상이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 있으면 그냥, 하하하, 이렇게 안 웃고, 이렇게 웃더라고. 딱하게 막, 이렇게 웃더라고.